트위치 잘 나오고 있고, 트위치는 잘 나오고 있는데. 아, 됐다. 아, 진짜. 아, 진짜 사람 신념 감수하게 만드네. 아, 오케이, 됐다. 아, 깜짝이야. 오케이, 되는 거 일단 확인했으니까. 오케이, 하러 갑시다. 신념 감수했네, 진짜. 잠시만요. 됐다. 어우, 깜짝이야. 아니, 아까 전에는 그 하면서, 아니 약간 좀 당황스러웠던 게, 빠데 하면서 이제 좀 이제 새벽이다 보니까 고인물들이 많구나 하고서 이제 막 약간 좀 이제 첫 판이니까 그러려 했는데, 갑자기 그 두 번째 라운드에서 라마트라가 세 번째 라운드구나. 세 번째 라운드에서 라마트라가 벽을 뚫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마 인터넷 상태가 끊겼나 해가지고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OBS 빨간불 들어오고, 예, 다 인터넷 연결이 이제 끊겨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왜 이러지? 약간 그 생각 딱 들어가지고, 예, 급히 다시 이제 켰는데, 정말, 예, 오늘 좀, 오늘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어제부터 좀 일이 약간 있어가지고,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예, 이번 달은 약간 좀 다사다난한 것 같, 다사다난? 아니다. 이번 달은 좀 약간 좀 저한테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코로나 걸렸지, 얼마 전에. 코로나 이제 다 낳고 나서 약간, 예, 좀 또 안 좋은 일이 어제 또 일어났어가지고, 안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좀 사소한 일인데 자꾸 신경 쓰이는 일들이 계속 생겨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오늘 좀 이제 방송하면서 좀 이제 좀 쉬자 약간 그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또 인터넷이 제가 지금 KT를 쓰고 있어가지고 기가 와이파이 버디를 지금 이게 기기가 있는데, 여기 와이파이나 뭐 다른 랜선이나 이런 게 이제 들어왔다고 불이 켜져 있는 게 불이 켜져 있는 약간 기기가 있는데, 여기 인터넷 부분이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 다 전부 다 꽂아놨는데 왜 불이 안 들어오지 해가지고 다시 들어왔네요, 다행히도. 네, 갑시다. 오늘 진 빠지네. 오늘 참 여러모로 참. 오늘은 그냥 조용히 합시다. 조용히 그냥 오버워치 하다 갑시다. 힘들다. 뭐해? 띠용? 탱커네. 라마트라 좀 빨리 이거 잠금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언제 해지 아니야? 여기는 오리사? 잠시만요, 마이크 좀. 당신 혼자서 탄로를 상대할 수
한조 있네. 요거나 뭐라? 아니 왜 다 나가냐 애들? 아니 왜 다 나가는겨? 왜 다 나가는 거지? 어 근데 왜 따였네? 나갔는데 따. 네. 근데 뭐야 왜 다 죽냐? 이게 뭔 이게 뭔 상황이야? 이게 뭔 상황이야? 잠깐만. 아니 왜 다 나갔는데 왜 우리 팀 다 따이냐? 이게 뭔 상황이야 이게? 되게 기묘하네. 제 의지를 꺾진 못할 겁니다. 오케이 갑시다. 어딨냐? 어 저기 있네. 어 잠깐만. 어 밀렸다. 오 살려주세요. 일단 뒤로 빠져주고. 야 이건 뭐 애들이. 안녕 반가워. 아 똑똑하네. 안돼. 이거 라인 들어야 되나? 안녕하세요. 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생각해보니까 지금 방학 시즌이지? 아 왜 그런지 알겠다. 생각해보니까 지금 방학 시즌이지. 아 그래 방학 시즌에다가 방학 시즌에다가 지금 새벽이면은 오케이. 아니 나는 지금 이거 탱커 말고 힐러나 딜러 같은 거 하고 싶은데. 뭐 알아서 따갔지? 아이고야. 나나나나나. 호잇. 들각을 일단 만들어주고. 뭐하니 우리 한조? 호잇.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아이고야. 에라 모르겠다. 에이? 아파라. 너무 아파요. 아 딜이 안 나온다. 오. 딜이 역시 안 나온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나나나. 아, 네, 이러다가 또 경쟁전 하면은 또 왔다 갔다 해가지고 또 조심해야 되긴 한데. 야,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이 자식아. 죽어라, 이 자식아. 죽어라, 이 자식아. 와. 킬을 하나도 못 냈네. 하, 역시 새벽 바대가 빡세긴 하다. 어, 진지하게 가잖아. 어이씨. 어, 진지하게 가야 되나? 이거 고민이네. 질 게임을 하려고 좀 빠드를 킨 건데. 아야. 아이고 까비. 어? 어? 자, 이번 연도 1월달부터 약간 전조가 안 좋네. 아, 지금 친구들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 걸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친구들도 지금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어, 이게 좀 되게 안 좋네. 이번 연도 첫 1월달부터 어, 뭐 액땜 했다 생각해야겠죠. 어. 윈스턴? 어, 윈스턴이 아닌가? 윈스턴이네요? 까비? 나이스? 천천히. 근데 또 그렇게 빡게만 하는 것도 아닌데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이게 하기야 뭐 랜덤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드루루루루. 이게 안 맞네? 잘 자요? 내가 너무 이상하게 포지션을 잡았네. 너무 스무스한데? 왜지? 왜 이렇게 스무스하지? 아나를 들자마자 스무스해지네?
에라 모르겠다. 에야 여거나 먹어라. 에라 모르겠다. 싸주고 어 아이고 까비 너무 급하다. 아이고야 너무 급했다. 겐지 나왔네? 언제 겐지 나왔지? 어 어, 자, 우리 소전. 아하하하. 아, 그냥 뒤로 확 빼야겠다. 좀 약간 멀리서 힐을 하는 게 낫겠다. 너무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오리사랑 같이 뽕리사 가야겠다. 뽕리사 가는 게 제일 베스트겠다. 뒤로 살짝. 아니다 쓰지 말자. 개웃기네. 나나나나나 뭐 자꾸 미안하대? 커버를 못해준 게 미안한 것인가?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힐러의 숙명인 것을. 어 잠깐 메리시 새끼고 그냥 쓸걸. 나이스. 아 근데 너무 썼는데? 어 이거 내가 괜히 쓴 거지도? 괜히 쓴 걸지도 모르겠네. 아까비? 뒤로 빠져주고. 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도끼님. 저도 그렇게 막 길게는 안 할 거예요. 네 조금 짧게 하고 나갈 거라서. 알라칠미 잘 자요. 어 이제 잠깐만 잠깐만. 오 개 무섭네. 오 씨 어이 개무섭네. 얘 뭐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 아 두, 저기 저쪽 뭐 싸우나 보다. 아 어쩔 수 없지 뭐. 어, 원래 오버워치는 다 그런 법이지. 아 그래요? 근데 저는 1시까지만 하고 그러다가 잘 생각이라서 내일 일이 있어가지고 두루루루루루. 아 탱커네. 아 탱커 별로. 아 저는 이상하게 오버워치 2 초창기 때는 탱커가 아 2 초창기래. 지금 초창기지. 그러니까 오버워치 2 처음 했었을 때는 탱커가 재밌었는데 뭐라고 해야 되지?
지금은 그렇게 막 썩 재미가 없네요. 왜지? 탱커를 내가 별로 안 해서 그런가? 30분 땡에 기절할 예정이라고요? 아, 11시 반. 아, 11시 반. 나도 그때 잘 가 그냥. 아, 그래도 오랜만은 아니지. 아무튼 오버워치를 하고 싶어서 킨 것도 있어서 한 일단 네, 새벽 1시까지 하고 잘 생각입니다, 저는. 방송 그리고 이제 영상감도 좀 약간 뽑아야 돼서. 저리가 임마. 근데 요즘 윈스턴이 확실히 좋긴 좋나 보다. 윈스턴이 자주 나오는 거 보니까. 난전 계속 유도해야 되는데. 야, 다 뒤에 있네. 아이고야. 죄다 뒤에 있네. 이러면은 라인 꺼냅시다. 라인이 제일 최고야. 저거 받아치기 하는 거는 라인이 제일 베스트라서. 일단 뒤로 힐러가 없으니까. 바데가 새벽이 되니까 빡세졌어요, 확실히. 어이. 일로 와, 이 자식아, 어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네. 어허이. 앞에서 좀 카운터를 쳐줘야 되는데. 가자, 들어가자. 난리 났네. 오케이, 나이스. 잡았고. 빠져주고. 아하. 어허이, 답답하네. 일단 비벼줍시다. 이 자식들이 미쳤나, 이것들이. 안 꺼져? 오케이, 일단 밀어냈고. 안 꺼져? 원래? 안 꺼져? 일단 뒤로 빡시. 뒤로 빼야 돼. 힐을 받아야 돼. 어이, 클래퍼. 아하이. 꺼져, 이것들아. 꺼져. 아야. 아, 힐이 너무 딸리긴 한다, 확실히. 아하. 아, 탱탱이가 왔다고요? 탱탱이가 뭐예요? 탱탱이? 탱탱이? 뭐야, 근데 저기는 이기고 있는데 나가네? 뭐지? 이김? 난리 났네. 아, 권태기 플러스 탱커. 아. 아, 근데 제가 원래 주 포지션이 탱커가 아니다 보니까 탱커보다는 저는 딜러 쪽에 가까운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어서 탱커가 의외로 뭐라 해야 되지? 저는 약간 좀 금방 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 탱커는 별로 썩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포지션 자체를 확실히 원보다는 재밌어지긴 했는데. 이 새끼가 난리 났네.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아닌가? 재밌나? 아이 망치 휘두를 때도 재밌긴 하네. 근데 제가 확실히 좀 겐즈나 이런 애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야 얘는.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아까 상대 탱커가 잘했는데. 얘 뭐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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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 도망쳐. 어디 도망가려고. 어디 도망가. 아 개웃기네. 안녕 반가워. 어? 거점. 어 나이스. 엥? 뭐야 왜 죽은거야? 어? 뭐지? 자, 빠데는 보면 볼수록 되게 게임이 기묘해. 안녕, 반가워. 와, 잠깐만, 개미 들어왔다. 나도 게임을 막 하긴 하는데 상대도 뭔가 게임을 막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케이 제대로 갑시다. 아야 캐슬이 나왔네. 아 정말. 아 야 잠깐만. 어 난리 났네. 노노노노. 근데 쓸 각이긴 했어요. 네. 제가 대강대강해서 그런거지 아 쓰겠구나 싶긴 했었어요. 상대 망치 쓴걸 못봐가지고. 어 이거 람 지금 막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뭔가 경쟁할 때랑 빠데할 때랑 확실히 약간 다르긴 한 게 빠데할 때는 그냥 뇌 빼고 하게 되고 경쟁할 때는 좀 약간 좀 빡겜을 하게 되는 경향이 좀 크게 되네요 확실히.
찾아요?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아마 근데 내일은 제가 방송을 못 킬 것 같고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번 주 금요일이나 목요일쯤 그때 아마 방송 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는 아마 이제 경쟁 지원 컨텐츠 할 것 같아요. 그때 가서는 아마 아 키리코를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키리코를 좀 키리코 잘하는 법이 과연 어떤 방법이 있을려나. 드르르르르르르 메이라. 어 상대도 팔아있네요. 아이고 까비 죽여. 야 이 돼지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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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이거 돼지고기 돼지고기 나이스. 어 우리 팔아 죽겠다. 나이스. 우리 아나가 봐줘야 되네. 야 아나 뭐하니? 아나 뭐하니 거기서? 아나 거기서 뭐해? 바로 앞에 토르비언 있는데. 오 뭐야 깜짝이야. 뭐야 너? 너 뭐세요? 호이. 어이, 이거 뭐, 누구 사. 역시, 빠데는 이 맛이지. 개판으로 이제 좀 약간 개판 치는 맛을 하는 거지. 아, 개웃기네. 역시, 빠데는 이런 맛이지. 그리웠어. 그리웠어. 이 맛이야. 저 위도 죽인다. 어딨냐 위도야? 위도야 어디? 아 빠졌네. 파라가 위도를 보는 것 같네. 느낌이. 오 잠깐만. 아, 방울을 던지고 죽었다. 아 뒤에 있었구나. 저걸 못 봤네. 아 저기 뒤에 있었구만. 살리자 일단. 살리자. 일단 살리. 죽여. 이 자식 죽여. 가자. 죽여 이 자식 죽여. 손 하나 내 칼 탈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컷. 오우 야 깜짝이야. 어? 에?
아이고 까비하고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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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상대 위도가 잘 쏘네? 하. 갑자기 상대 위도가 각성. 어, 위도우를 드린다. 위도우 이쪽에 있구나. 오, 쉣. 깜짝이야. 오, 야, 잠깐만, 잠깐만, 어디, 우후, 깜짝이야. What? 오, 난리네. 오, 뭐. 아, 상대 위도우가 한 줄을 들었구나. 다시 가볼까요? 아, 이렇게 진짜 내 빼고 하니까 재밌냐. 역시 빠데도 빠데만의 맛이 있다. 그니까요. 아, 저도 예전에 몇 번 그런 적 있었는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물론 이제 가끔 뇌를 장착해야 되는 판이 가끔 나오는데 지금은 뭐 그냥 막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죽여 이 자식, 죽여, 죽여 이 자식. 칠해줄게. 자, 죽여. 어허이. 어, 이런? 어우, 야, 너무 아프고요. 배 아프고요. 이거나 뭐라? 오, 뭐 개 무섭네. 라라라라란. 무슨 정리가 안 돼? 뭔데 너? 어? 라라라라라라. 이리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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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뭐, 뭐야, 뭐야. 오, 잠깐만. 야, 개웃기네. 오. 아, 개웃기네 저거. 아. 아. 자, 상대도 우리도 궁을 소모했으니까 이제 좀 동등해졌죠? 요거 하나 먹어라. 어디서 오는 거야?
개무서워. 어, 개무서워. 개무서워. 호이. 호이. 요거나 드셔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노노노. 아, 생각해보니까 키리코 그 뭐냐 이거 조준점을 안 맞춰놨었네. 오, 살려주세요. 오, 살려주세요. 오, 잠깐만. 오, 야, 너무 아프고요. 사라가 뒤를 안 보네. 어, 뭐야, 언제 추가 시간까지 왔을 정도로. 어이? 자, 들어가자.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잠깐만, 32단계면은 어느 정도지? 32단계면은 라마트라가 50단계인가? 아, 45단계. 아, 곧 있으면 되겠구나. 좀만 하면 되겠네. 아, 탱커가 자주 걸리네. 탱커 별로 자신 없는데. 오케이, 원숭이. 그나마 좀 탱커 중에는 자신 있다는 게 원숭이. 잠시만요. 됐다. 저도 자리아는 이제 좀 알 것 같긴 한데, 근데 자리아도 약간 좀 이제 그 방벽이 이제 두 개씩 줄 수 있게 돼가지고, 그냥 탱커라는 포지션 자체는 별로 그렇게 막. 네, 오버워치 2가 돼서 2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운영법이 많이 바뀌어서. 정크레 있네. 오리사 있고요. 점프! 톡! 어이, 깔아주고. 오리사 있어. 어, 뭐, 친구 하시는 분이 계시네? 나이스. 호이! 엉, 자요. 어, 덫이 있어? 어, 이거. 아이고. 덫이.
더치. 야, 더 설계보도. 덩크 때문에 너무 못 막았다. 확인, 확인. 알겠습니다. 어, 야, 너무 아프고. 아, 저거 짧은데. 오호. 아싸, 밀었고요. 밀었으면 됐어. 오케이, 나이스. 깔끔띠 하고요. 깔끔깔끔. 앞에 나가서. 가자. 어, 리퍼 나왔네. 어이구야. 아이고야, 뒤로 빼야겠다 이거는. 아이고야. 살려주세요. 아야. 빼주고. 우리사 왼쪽에. 우리사 다 볼게. 아하이. 어허이, 어허이. 두루루루루. 오, 살려주세요. 이거 리퍼라 녹는다. 저 그거 약 끝났다는 것처럼 바로 아 이거 다 꿀려고 했는데. 이거 안 쓰는 게 나을지. 이거 반턴 가자. 바꾸려고 한 건디. 리퍼 잠바 이중에. 오케이, 시그마 갑시다. 시그마, 시그마. 지금만. 지금만. 어, 야, 쉣. 아, 그래도 좀 밀만 했는데. 대답이라 하긴 아직 두루루루루. 야, 우리 메르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좋은 짐을 끄냐. 아, 개웃기네. 아.
아, 왜 그런지 알겠다. 왜 그런지 알 것 같네요. 조건데 저 시간. 어? 아, 네. 아이고. 이건 근데 맞을 수밖에 없어서.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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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이게 안 되네. 어 잠깐만. 어 예. 미안하다 파리 때문에 못 봤다. 빼야겠다 이거는. 이거 뭐 무슨 킬이 어 낙이 났네? 아 이거 오리사 붙인다. 와 역시나 떨어졌다. 헐. 야 이걸 또 케어를 쏘아내. 어 이거를 야. 어떻게 우리 팀 너무 겁쟁이야. 야. 와 난리 났네. 하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그냥 오른쪽. 아, 저 딸핀데. 까비. 나이스. 오른쪽 간다. 와, 저거를. 컷. 들였다. 컷. 야호. 허 힘들어. 야 이거 시그마가 몇 사. 저 아이고야. 아 됐다. 지지. 케어 감사해요.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이고야 힘들다. 아 오랜만에 좀 하면서 뭐 약간 빠디하면서 냈었네. 어 뭐야 또 아 또 이건가? 어? 민달팽이 아까 그 사람 아닌가? 아 맞네. 아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상황을 바꿀 수 없어. 오케이 갑시다. 어, 나 찬다. 어, 뭐야, 시멘트가 있어. 야, 아, 시메트라가 있네. 그러면은 시메가 있으면은 오리사 가자. 오리사 가자. 시메트라 있으면은 뭐 라인 들어봤자. 갈갈갈갈갈. 어 뭐야. 아야 너무 아파요. 아 상위 500이 도전자야. 아씨 어쩐지 자리야 잘하더라. 자리야 잘하더라. 아, 이번 판 힘들겠군. 이번 판 아예 밀지도 못할 수도 있겠군. 어, 나 탄다. 새끼가 어? 아!
너무 아파요. 저기 실험체가 있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를 근데 너무 이렇게 이런 안 돼. 그러면은 나는 윈스턴 돌면 되지. 윈스턴 돌아야지. 나타요. 우후. 야 난리 났네. 야 근데 확실히 잘한다. 상대 자리아가 잘하네. 뭐 물론 상대 딜러들도 잘 킬을 따고 있지만. 일로와. 아하 이런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잘 가. 나나나나나.
거의 도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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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오. 오 예, 베베. 야, 역시 그랜드마스터나 이런 애들은 다르긴 하다. 합을 주는 게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하는구만. 제 가볼까? 어, 리퍼 들었네. 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와. 와. 어, 너무 아파. 젠장. 어허, 이거 비빌 수 있나? 거의? 아나가 비비려고 가고 있긴 하네. 아, 꺼져. 저리 꺼지세요. 저리 꺼지세요. 저리 꺼지세요. 저리 꺼지세요. 아이, 까비. 지지. 아, 재밌었다, 그래도. 와, 근데 잘하긴 한다. 야, 씨, 랭커가, 씨, 빠져나가고 있어. 경쟁전으로 꺼져, 이 자식아. 근데 잘 거긴 했다. 야, 깔끔하긴 하다. 아휴. 안에 들어가세요. 벌써 12시 다 돼가네. 하, 뭔가 재밌을 만한 그런 장면들이 생각보다 별로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큰일 났네. 아, 이거 쇼츠용으로 쓰려고. 어, 또 콜로세오야? 아, 또 탱커야? 아, 또 탱커야? 이번엔 자리아 가봅시다. 에휴, 그래, 이왕 하는 거 여러 개 한번 해보는 거지 뭐. 그래서 강도 지낸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겐지 있네? 어, 상대도 왜? 에? 어, 야, 잠깐만, 왜 이렇게 힐이 안 들어오냐? 일로와, 짱아야.
별로 아겐지야. 오, 살려주세요. 나이스. 뭐지? 아까 전에 방금 이제 랭커를 만나서 그런가? 게임이 굉장히 쉬워졌네. 어허이. 뒤로 일단 살짝 빼주고. 뭐 앞으로 나가야 돼. 어, 야, 잠깐만. 아, 이거 괜히 썼다, 이거. 피 보면서 쓸 걸. 아. 피 보면서 쏠 걸. 어, 너무 아파요. 어, 너무 아파요.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좋아요.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파요. 아프다고 이 자식아. 빨리. 르르르르. 어, 야, 이런? 뭐야, 이거? 어, 너무 아파요. 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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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이고야. 난리 났네. 하하하. 우리 딜러 궁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아, 뭐야. 어우, 너무 아파요. 어우, 너무 아프. 아, 잠깐, 밥 있네. 최대한 밀고 하자. 후, 로봇 가져가요. 들려갑니다. 들려갑니다, 로봇. 한 놈 데려갑니다. 아싸, 나이스. 작전 성공. 아, 개웃기네.
가고 있어 얘들아. 컷. 오케이, 힐러 궁 다 뺐고요. 어디 갔니? 어디 갔니? 나이스. 까비. 일로 올 거지? 그지? 어, 야, 잠깐만. 아직도 쿨타임이 약간 생각보다 좀 기네? 아리아가. 아, 뒤로 빼자. 뭐야,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어디 도망가려고. 왜? 아니. 안녕하세요, 곰돌이님. 반가워요. 어, 야, 우리 모이라. 어, 예, 우리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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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일로 와, 이 자식아. 어딜 도망가려고. 어? 어디 도망가려고, 이 자식아. 아, 까비. 어, 뭐야, 리퍼 나왔네? 아야. 두루루루루. 이걸로 이제 밀면 되겠다. 이걸로 한 턴 밀고 그 다음에. 오, 야, 이거. 야, 죽겠다 이거다. 어, 너무 아파요. 이 자식이 뒤를. 나이스. 허허이. 어, 이거 막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거의 막턴인데.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나나나나. 아니, 이제 여기서 이제 밀 필요가 없지 않나? 여기 냅두면은. 될 것 같은데? 굳이 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리퍼야. 리퍼야. 오케이. 어, 씨. 아, 이거 내가 좀 당하는 장면도 좀 나와야지 재밌는데. 아, 이래선 안 되는데. 오케이. 아니다, 힐러 합시다. 어, 좀 재밌는 장면 나오는 거는 거의 대부분 힐러니까. 두두루, 두두루. 하하하하. 오, 블리자드 월드. 블리자드 월드 안 와야지.
뚜루루루루. 두루루루루. 어? 지금 보니까 이거 포스터가 바뀐 것 같은데? 아닌가? 어, 이거 유고를 좀 자세히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호잇. 어, 바스톤 나왔네? 어어, 야. 응? 톡! 잘 자요? 어, 뭔데, 이거? 왜 탱탱볼이. 다시 2층으로. 다시 2층으로 올라갑시다. 두루루루루. 오야, 오 파라가 나와버렸어야. 너무 아프고요. 어, 너무 아프고요. 톡! 잘 자요. 길맨. 어야 잠깐만. 호이. 길맨. 오우, 파라 파라. 개 무섭네. 휴 좀 바꿔 가면 안 될까? 호이? 아, 이거. 호이? 뒤로 빠져주고요. 죽어 임마. 힐맨. 툭. 힐맨. 예. 아, 좋아요. 호호. 어야 잠깐만. 이제 나가는 거 봐. 아, 정말. 야래야래. 어, 야야야. 어. 오. 아, 야, 어디다 쏘니? 살짝 뒤로 정비. 알아서 살아남아. 전 그래. 난 몰라. 오우씨. 시키 저거. 엄마한테 못 쏘는 게 없어. 로켓 런처를. 어이 쉽게 저거. 오야. 아, 정크랩 나왔네. 언제 나왔대? 잠깐만, 지금 뭐야? 저 내가 지금 7킬인데 지금 우리 딜러들. 그래요. 이 시끼가 나와. 나이스. 뒤로 빠져주고. 아, 이게. 야, 이게 안 돼? 잘 자요? 온다. 오! 스킬로 와. 난
이놈의 시키.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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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아 어디다 쏘니? 야. 오 살려주세요. 오케이 오리사랑 같이 뽕리사 가면 되겠네요. 나이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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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야 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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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사. 어 나이스. 야 12킬 뭐냐 이거. 뭐야 이건. 죽으심? 쇽? 뭔데 이거 뭐하자는 거야. 아 밑으로 오나보다. 아니군요. 힐뱀 응, 아래로 내려갑시다. 나만 아니면 돼. 킬뱀. 오우, 뭐야, 오우, 쉣. 완전 개판이네. 아,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컷. 야, 우리도 토르변 났네? 어, 야, 아이고. 야, 우리 루시 뭐야. 뒤로 빼야겠다. 아하이. 안돼. 야 근데 이거 진짜 킬 로그 뭐야 이거. 아니 킬. 아 이거 내가 뭐 이거 뭐지 이거. 그래요 그럴 수 있어. 아 오리사 잠깐만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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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야지 내가 힐을 할 수가. 아이고야 자요. 어, 또 채웠네요? 야, 빠르다. 얘. 어, 야. 어, 다 죽었는데? 아이고야 이거 맡길걸 그냥 이럴거면은. 어허이 어이 비벼야 되는데. 오 너무 아파요. 와 야 이걸 미네. 야 이걸 밀려버리네. 어이 뭐야 뭐야 누구세요? 흥건 대원군.
어, 그러고 보니까 오늘 IM 발대가 한 번도 안 나왔네. 이건 IM 발대가 좀 꿀잼, 개꿀잼인데, 개꿀잼 맵인데 우리가. 새벽이라서 어템. 야, 잘 자요? 야야야. 아이고야. 톡. 오우씨 개무섭네. 오우씨 어이 저 땡종이 개무서워. 나이스. 톡. 아 좀 비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네.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잘 자요? 어, 아이, 아이, 에? 어, 뒤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오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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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천천히. 가라! 가라! 우리 빡빡이! 우리 빡빡이 이겨라! 나이스! 아, 좋아요. 스무스한데? 야, 야! 아 나한테 오겠다. 아이고야. 아 욕을 왜 욕을 해. 아 아 개웃기네. 어 야야 이거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가면은 잘 자요? 어 잠깐만 우리 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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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야 이거 큰일났다 큰일났다 큰일났어 이거. 오우 씨 죽어. 죽어. 아 터널라 그래. 아 웃다가 터널 것 같아 지금. 아아아
웃다가 토 날 뻔했네. 아. 어 야우. 라라라 이렇게 밀고. 아 진짜 엄청 웃었네. 아 아니야. 아, 그럴 수. 저도 가끔 그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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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어. 그럴 수도 있지. 어. 아. 아.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소전 이용자. 뿅. 놀라. 널벤이야. 어. 널벤이에요. 잘 자요? 어우 야. 어우. 어우, 새 둠피는 아주 잘하네. 저쪽 둠피. 하하하하 어? 어 나이스. 오케이 이쪽으로 다시. 나이스. 나이스. 왕. 슈. 어, 안 됐네. 큰일 났는데. 나이스. 어, 이 네? 에? 어? 왜? 톡! 나이스. 어우, 지지. 지지. 나이스, 나이스.
아. 저도요. 드디어. 아, 아, 개 웃기네. 아, 유쾌하네, 이 판. 아. 어? 아이언 발리 이제 나오네? 하... 아... 아나 할라 그랬는데... 아... 키리코 합시다. 도로로로로 도로로로로 걸리적거리지 마. 앞에 아나가 좀 이제 뭐냐 힐밴 던지려고 대기하고 있나 보네. 오케이 갑시다. 나이스. 야, 뭐야, 저건 또 뭐야? 뭔데 이건? 뭔데 이거? 어어. 빠져주고요. 아니 왜 우리 딜러들 왜 변수를 안 내죠? 변수를 내줘야 되는데 변수를 나이스. 아 이런 자. 아 뒤로 제발. 에헤이. 빱시다. 빼. 아니 저거를 앞에서. 아니 팔아 왜 저래 저거. 팔아 왜 키를 못 내지? 미쳐버리겠군. 가자고 얘들아 제발.
아, 멋있게. 아니 뭐 궁을 쓸만한 각이 안 나온다 그냥. 그냥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지금 저기서 정했어요. 개판이네. 진짜 역대급 개판이네 진짜. 아 진짜 개판. 이게 뭔 게임이야. 야 이거 뚫었니 어떡해. 야 이거 뚫었네. 야 야 이걸 어떻게 뚫었다. 어 파라야 파라야 제발. 어 쟤 뭐하니 거기서 진짜. 진짜 와 진짜 기묘하다 게임. 진짜 기묘하다. 오우 야야야 씨 죽을 뻔했네. 어 이런. 오우 야 나 뭐하니. 나 뭐하니. 나도 지금 제 정신이 아닌데. 아 개웃기네. 아 눈물 나. 아 어! 아하. 나도 그냥 진짜 뇌를 빼고 하게 된다. 진짜 본능적으로 하게 된다. 진짜 여기서는. 아, 이번 판 쇼츠 많이 나오겠는데? 아. 어, 뭐야. 어? 개판데. 잘 가요. 어, 이게 안 돼? 이 새끼 죽여, 이거. 이 돼지 죽여. 빼주긴 빼주네. 뭐야 어디서.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우후 크랩번. 새끼 올라 컷. 개판이네. 아 진짜 개판이다 진짜. 아 이거야. 아 방울 쿨타임이었네. 아 어질어질하다. 아 어질어질하다. 역시 이게 오버워치지.
우후. 아, 역시. 역시. 하, 그래. 이게 오버워치지. 아, 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이스페란사. 안아야지. 르르르. 오케이, 갑시다. 쏘전 나왔고. 어우야. 잘가. 가비스. 어허이, 여기서 아주 그냥 농성을 벌이시네. 뭐야 쟤는. 무시하고 가면 돼요. 아니 왜 이래. 위도우까지 나왔네. 잘 가고. 어 뭐야 사람. 오 오후. 가라 표지. 어 뭐야. 에, 에. 아 겐지 아직 용검 없었구나. 용검 있는 줄 아는데.
용검 있는 줄 알았는데 미안하다. 오, 그래도 어떻게 막기는 하고 있다. 어? 톡! 오. 휴벤. 오호, 오호, 무서워라. 어머나 무서워라. 어머나 세상에. 오, 너무 무서워. 어, 나이스. 톡! 잘 자요? 뚜루루루루. 오케이. 끝까지 케어해줘야지. 어, 예, 잠깐만. 오! 너무 무서워요. 오호호호호호호. 상대 위도 굶혀가지고 무서워요. 쫄깃쫄깃해요. 톡! 잘 자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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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나 됐네. 아, 개추한데? 아유, 아유. 아, 내가 봐서 자꾸 개추. 아, 엄청 개추하네. 오케이. 어, 위도우 소리. 위도우 소리, 위도우 소리. 위도우 소리, 위도우 소리. 헤이, 위도우야. 안녕, 위도우. 오야, 잠깐만. 미쳐. 개 무섭네. 아. 포기하지 않아. 정말 내가 봐도 굉장히 추했던, 예, 그런 장면이었네요. 아이, 어이, 무서워라. 어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면 떡 하나 주지. 나 살려주면 떡 하나 살. 아, 아, 개 웃기네. 아. 어. 아, 개판이네 갑자기.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오, 누구세요? 미치셨어요? 선생님? 어디서 미쳐가지고 날뛰어가지고 이게 미쳐가지고. 아, 죄송. 어, 다 아이씨.
개판이네. 아 이번판 진짜 개판이네. 아 오케이 천천히. 아야 잠깐만. 아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일로 와. 야 위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아 깡나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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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 판 좀 약간 레전드라서. 아 개판이네. 아 진짜. 아 진짜. 예, 네, 좀 여러모로 유튜브 강의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아 이번 판.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어 나이스. 버텨봐. 버텨봐. 어 나이스. 난리 났고 어 난리 났고. 아이 난리 났고요. 야 뒤를 안 봐. 잘 자요? 야 끼워. 야 씨. 아 미쳤나봐 진짜. 야 이거나 먹어라. 에라 모르겠다. 아, 진짜. 아 나 지금 눈물 나고 있어요 지금. 아 제가 눈 아파 지금. 에라 에이씨. 야야. 에이씨. 아 지금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지금. 아 개 웃기네. 아 역시 아나를 해야지 꿀잼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예, 새벽이라서 예, 지금 크게 얘기를 못합니다. 네, 원래 같은 경우는 원래 오늘 경쟁전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대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냥 빠데를 돌리자 해가지고 빠데를 돌리고 있는 중이고요. 네. 힘들다. 힘들어. 잠시만요. 잠깐만. 잠시만요. 눈물. 눈물 나가지고 아까 전에 눈이 따가워가지고 예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저희 집이 방음이 잘 안 돼가지고 아까 웃은 것도 좀 밖으로 새어 나갔을 거예요. 눈물이 눈을 다 가려.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깡랑콩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네.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한번 더. 아니 오늘 무슨 아니 아니 이게 뭐 아니 나 웃겨서 지금 제대로 안돼 지금. 잠깐만.
아, 나 원래 이런 실력 아닌데. 아, 예, 당황스럽네요. 예. 오케이, 집중합시다. 아, 당황스럽네. 아. 아. 미쳤나, 이게? 어디서 지금. 어, 예, 원숭아, 제발. 그렇지, 오케이. 자, 아, 드디어 맞췄네. 오케이, 힐벤, 힐벤 대박. 어, 야, 잠깐만. 오, 나 뭐하니? 손에 힘이 풀려가지고. 아, 아니, 저기요, 힐 던져주는데 그 피하면은. 무슨 N급과 N극인가? 너무한데? 어이. 아니, 야, 저기요, 저. 야, 잠깐만. 아, 개판이네. 뭐야, 이거? 지금 내 눈이 지금 잘못된 건가요? 뭐지? 내가 무엇을. 아니, 아니야, 원숭아, 제발. 원숭아, 제발. 아니. 에라이. 잘 자요. 이거나 뭐라? 어, 야, 너무 나왔다, 너무 나왔다, 너무 나왔다. 어, 너무. 이거나 뭐라? 일로 와. 시키 저거. 똥을 줄만한 애가 한 명도 없다. 큰일 났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거나 드세요. 나이스. 톡! 톡! 할미가 주사 하나 내줄게요. 따끔할 거야. 이거나 뭐라? 개판이네. 아이고야, 완전 개판이네. 톡! 아, 이거 어디다 쏘니, 아서야. 오, 잠깐만, 너무 나왔다. 뚫지 못하네? 아유, 끊긴다, 아유, 끊긴다. 아유, 끊긴다. 톡! 힐벤, 야, 힐벤을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게 못 따고 있는 게 말이 되냐? 얘들아? 그렇지, 나이스. 아니, 왜 키를 못내? 왜 키를 못내? 어, 잠깐만. 자, 얘도 뭐야? 얘도 뭐야? 얘도 뭐야? 오, 진짜. 아, 나 지금 토날 것 같아요, 지금. 아, 나 저녁 먹은 거 영할 것 같아. 아니, 진짜. 아니, 나 진짜 장난치고 지금 위액이 영리할 것 같아요, 지금. 아. 아, 나 경쟁전 콘텐츠 그냥 간두고 그냥 빠대만 계속 할까? 예전처럼. 왜 이렇게 빠대가 더 꿀잼이지? 오랜만이니까. 아, 미쳐버리겠네. 아. 아. 오케이, 힐맨. 죽여야 돼. 아, 에라이. 아, 이게 안 맞아? 아, 판정. 포도주스나 마셔라. 안 됐네. 어, 야, 야, 숨어, 숨어. 도망쳐. 오, 야, 어, 어. 잘 자요? 아, 이거 잘. 아니, 와, 이거 진짜 억까가 너무 심한데? 어디냐? 아, 좀 나.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아, 나도 모르겠다, 이젠. 아유, 그래요. 잘 자요. 잘 자요? 빠이빠이. 야, 야, 잠깐만. 얘들아. 야. 죽여, 이 새끼. 이거. 돼지 죽여. 멧돼지. 잘 자요?
자, 갑시다. 포도주스. 오늘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뭔가 있는 날이에요. 어딨냐? 로드고 모습을 볼 수가 없어. 어딨냐? 톡! 톡! 포도주스. 자, 돼지고기에 포도주스 절임. 어우, 진짜 야, 잠깐만. 와, 근데 어떻게 게임이 진행되긴 한다, 이렇게 하니까. 신기한 건 진짜, 야, 이렇게 하니까 게임이 진행된다는 점, 예, 아주 신기합니다.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잘 자요? 아니, 저희, 웃기, 그렇지. 가라, 웃기! 아, 아, 아. 아이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일부러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이거 제가 일부러 막 키리코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원숭이 주려고 한 겁니다. 아, 미쳐버리겠네, 진짜. 이번 판. 어우. 아, 나 지금 웃음이 안 멈춰가지고 에임도 모두 다 그냥 다 흔들리네. 아, 미쳐버리겠다. 아, 아, 나 지금 콧물 나고 지금 눈물 나고 지금, 아, 진짜. 아, 자, 갑시다. 자, 침착하게. 잘 자요? 야, 그걸 또 깨우면은 에라, 이거나 먹어라. 비벼주고. 오씨, 깜짝 놀라세요? 아, 이거 밀 수 있으려나 이거? 네, 아, 나 웃겨가지고 실을 못 죽였어. 아, 나 진짜 웃겨가지고. 아, 잠깐 좀 쉬었다 합시다. 아, 지금 몇 시야? 지금. 아, 12시 57분이네요. 아, 너무 힘들다. 아, 야, 아무튼, 네. 아, 지금 새벽 1시니까, 예, 잠깐 좀 이제 쉬었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좀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좀 저체에서 좀 돌렸다가 이제 몇 분 후에 뭐 수다 좀 떨다가 예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니 뭐가 있나봐 진짜 오늘. 아니 초반에는 방송 초반에는 진짜 별게 없었는데 이게 진짜 좀 약간 예열이 되다 보니까 좀 재밌는 장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아, 다행이다. 안 그래도 오늘 그 방송을 했는데 도중에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OBS가 끊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아. 잠깐 쉬면서 저체 타다가 방종. 그래가지고 아 이거 오늘 좀 방송하는 날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오늘 끌까 하다가 이게 중반 후반 가면 갈수록 재밌는 장면들이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마지막을 이제 피크로 찍고 끝내네요. 아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예 오늘 일단 제 방송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예 일단 제 설명을 먼저 하자면은 저는 네 신사적인 방송을 모토로 하고 있는 아서라고 합니다. 버튜버 아서예요.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저희 제 방송이 항상 꿀잼일 때가 있을 때가 있고 아닐 때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제 뭐 그 빠데나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좀 다른 컨텐츠도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경쟁전 컨텐츠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오버워치 1에서는 골드에서 플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아 물론 옵치 1에서도 예 그 경쟁전은 많이 안 하고 빠데만 많이 했었는데 오버워치 2에서는 딜러 배치 고사를 봤는데 예 브론즈 2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래 이제 티어 골드에서 플레로 이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경쟁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전 컨텐츠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실버 4입니다. 네 실버 4고 경쟁전을 지금 딱 두 번 세 번 정도 했는데 이제 아마 내일은 아마 제가 방송은 안 될 것 같고 이번 주 내로 아마 이제 여유 될 때 그때 경쟁전을 다시 이제 돌리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진짜 오늘 네. 아 좀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좀. 아 그래도 뭐 유튜브 각이 좀 났으니까 예 그거는 그거대로도 만족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근데 곰돌이님 아 빅사리가. 예, 오히려 좋죠. 저는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은 아니 이 제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아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오늘 유튜브 쇼츠를 이제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좀 이제 안 좋은 의견들이 좀 달렸어요. 봐보면은 이게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 아 지금 안 되는구나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그냥 쇼츠 그냥 정커킨 신화 스킨 그냥 가로치고 후구라고 이제 적어놓고 제가 산 건 아니긴 하지만 다른 분 이제 산 거였거든요. 그거를 약간 좀 재밌게 좀 편집을 하려고 좀 올려놨는데 좀 다른 분들이 이제 약간 좀 안 좋게 보시는 약간 댓글을 좀 올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포함해서 아 오늘은 그냥 방송하는 날이 아닌가 약간 좀 그 생각을 딱 했었는데 아 맨 마지막에 이렇게 아 그래도 좀 재밌는 장면이 많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 그래서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 댓글 보고서 아 만약에 약간 좀 그런 또 댓글이 올라올 만한 그런 좀 영상의 그런 그림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약간 좀 그런 걱정이 되다가 아 그래도 오늘은 좀 네 저도 좀 망가지고 상대편도 망가지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좀 재밌게 편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다행이다. 아 아무튼 뭐 예 그렇습니다. 아 나 지금 웃다가 지금 다 진이 다 빠졌네 지금. 하, 잠시만요. 와 이걸 샀네. 지금 몇 명이지? 아 이렇게 됐구나. 오케이 오케이. 하,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평소에 오버워치를 일단 저도 자주 하는 편이긴 한데 가끔 좀 다른 게임도 하는 편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그냥 재밌겠지 하면서 히히 하면서 올렸는데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댓글이 내가 유도한 그런 댓글이 아닌데 그래서 그냥 근데 딱 봐보니까 댓글 단 거 보니까 그냥 불편해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사람마다 의견은 다 다르니까 하면서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아 좀 아 이거 재밌겠지 하면서 막 편집해서 올렸는데 뭐 그래도 예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는 가끔 이제 제 영상에 가끔 이제 좀 예 좀 뭐라 해야 되지 어린 분들이 좀 댓글을 달거나 혹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댓글 달는데 약간 좀 정치적인 그런 약간 그런 댓글도 약간 달리고 영상 재미없다는 댓글 쓰고서 이제 흔히 말하는 댓글 쓰고 삭제하는 그런 딱 알람 뜨고서 그 내용이 뭔지 알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딱 그냥 내비뒀는데 어느 순간 그 댓글창 가보면은 삭제가 돼 있어요. 막 무슨 해리포터에 무슨 뭐지? 무슨 그 열차 타는 거 있잖아요. 그것 마냥 사라져 있어. 막 후루루루 하면서 막 사라져 있어요. 아 필터링이요? 아 그래가지고 예 저는 그거 보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유튜브 영상 올리는 사람의 필연이구나 숙명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 그쵸 한 분이 댓글 계속 지워서 똥꼬시 하는 거 알람으로 직관해버려.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이게 유튜브 생태계가 어쩔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러려니 생각하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제 그 방송을 할 때마다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방송 공지를 써서 올리는 편인데 이 유튜브가 알람이 좀 늦는다고 이제 얘기를 들어가지고 특이도를 만들어서 거기다 공지를 올릴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이제 그냥 기존에 했던 대로 유튜브 커뮤니티에다가 그냥 방송 공지를 올릴까요? 아니면 특이도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공지를 올릴까요?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물론 다섯 분 정도만 참여를 해주셨지만은 이제 평소처럼 유튜브 커뮤에 방송 공지를 올리는 게 낫다라고 이제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유튜브 알람 늦을 텐데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아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학고는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네. 제가 그래가지고 막 이제 맨 마지막에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하는데 이제 다섯 명 아 물론 이제 이 다섯 분의 이제 표가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좀 씁쓸하더라고요. 알람 글쎄요. 그거는 제가 생각을 못해 봤네요. 아 근데 좀 다른 유튜버 분들도 커뮤니티에다가 이런 걸 써서 올리길래 아 그래요? 그럼 나 지금까지 나 혼자서 섀도우 복싱한 거야? 나 혼자서 저 방송 킵니다 하면서 링크 트위치 링크 걸고 슈슈슈슈슈슈 방방방 방송은 아 소야 제발 아 나 지금까지 아 새로 복식했구나. 그랬구나 이게 아 그랬구나 내가 방송 공지를 쓴 게 소용이 없었구나 그랬구나. 그동안 나 혼자서 똥꼬쇼하고 섀도우 복싱을 했구나. 나 혼자서 복싱을 하면서 아주 그냥 별 생쇼 난리를 다 했구나 진짜. 예, 그럴 수 있죠. 예. 아, 전 또 그래가지고 이거 공지 보고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평균적으로는 방송을 그렇게 길게는 안 해요. 한 3시간 정도가 평균적으로 하는 편이라서. 물론 이제
예전에는 좀 오래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제가 일이 좀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그 일 때문에 방송을 좀 오래 못했어요. 그래서 아 일단 방송은 해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이제 영상 편집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영상감을 일단 챙겨야 되긴 하니까 방송을 일단 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하자 하다 보니까 3시간이 거의 맥시멈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길게 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이게 스케줄이 좀 예, 제 일이 좀 제가 하는 일들이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열 될 때마다 이렇게 키고 있죠. 물론 백수긴 하지만 백수긴 한데 예, 좀 백수라기보다는 좀 반백수? 예, 약간 좀 그런 예 아무튼 하는 일은 있는데 좀 준비해야 되는 시간도 좀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요. 예 제가 하는 일이 좀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라서 그쵸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저도 방송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래서 저번에는 진짜 여유 될 때는 한 5시간 6시간 가까이 방송했었거든요. 저번 경쟁전 했었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하고 아마 이번 주 아니다 얘기하지 말자. 이거는 제가 뭔가 이렇게 얘기해도 그때그때마다 스케줄이 바뀌어져서 네 그래서 이게 확신할 수가 없네요. 아 방송 잘 되면은 이걸로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좀 방송을 좀 길게 하고 싶기도 하고 저도 게임 좋아하고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의 그런 숙명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스케줄을 내가 이렇게 아 이때 방송을 무조건 해야지 해가지고 딱 생각을 해놓고 딱 켜야겠다 싶으면은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뭐 일감 뭐 떨어졌다 뭐 일거리 있다 하면은 아 이거 일단 돈 버는 거니까 이거 준비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편집하다가 도중에 막 그런 거 들어오면은 그거 먼저 준비하고 그쵸. 그래서 좀 저도 좀 방송에 좀 애 약간 좀 애 애정을 좀 이제 듬뿍듬뿍 막 넣고 싶은데 그러기도 힘들고 예 현실적으로 그리고 일단 돈이 돈적인 부분이 많이 딸려서 안 그래도 전 지금 이제 원컴 방송을 하고 있어서 그전에는 투컴을 하고 있다가 이제 송출컴이 옛날 컴이라서 이제 노인네가 다 돼가지고 네 그래서 버렸습니다. 저기 이제 고려장 시켜드렸어요 이제. 예 잘 가세요 하면서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원컴으로 방송하고 있는데 그리고 다행히도 이제 방송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진짜 제가 편집이나 이런 거는 뭐 느리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제가 어차피 제가 편집하고 막 그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화질이 제가 이제 원컴으로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게임으로 그냥 옮길까 하다가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 오버워치니까 저도 오버워치를 시작했었을 때가 2018년도였나? 2019년도였나? 아 2018년도다. 그때부터 한 시즌 3인가? 오버워치 1 시즌 3부터 했었던 편이라서 그래서 그때부터 쭉 이제 해왔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게임을 좀 애정도 많이 이제 갖게 됐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임이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쭉 하게 됐는데 아 좀 예 빨리 송출컴을 빨리 마련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돈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돈 빠져나갈 일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송출컴을 또 언제 살지도 모르겠고 에 아무튼 학고는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오버워치 말고도 다른 게임 합니다. 뭐 약간 좀 그 똥게임 같은 거 똥게임 중에서 예전에 했던 게 스시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게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했었는데 예 정말 똥게임의 진수를 정말 맛봤던 그런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약간 진짜 스시를 먹으면 오 스시! 하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남자가 막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막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외국인 같은 약간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스시를 먹지 않으면 죽는다 하면서 일본어로 막 내뱉으면서 그래서 스시가 막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더니 오 스시 존나 맛있다 하면서 예, 약간 좀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똥겜을 또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얼마 전에도 똥겜 했었거든요. 다른 게임 했었는데 GTA5랑 그리고 염소 시뮬레이션 1 그걸 했었어요. 이 GTA5 같은 경우는 똥겜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좀 약간 재밌는 약간 좀 그런 좀 영상을 만들려고 GTA5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염소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진짜 그것도 예, 똥 냄새가 그득한 그런 게임이었어요. 아 그것도 빨리 편집해야 되는데 아, 오버워치 영상이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조만간 아마 이제 경쟁전 컨텐츠 지금 이제 실버 4로 올라간 영상을 끝내놓고 그 다음에 GTA5나 아니면은 뭐 염소 시뮬레이션 그 둘 중에 하나를 편집해서 올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쇼츠 영상 계속 올리려면은 오버워치는 계속 플레이를 해야 되겠지만은 아마 쇼츠 영상은 경쟁전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빠데 영상 이렇게 쇼츠를 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하. 아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오버워치 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 표정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드네요. 약간 좀 그 이게 오버워치를 할 때마다 가끔 제가 표정을 바꾸는데 이게 오버워치가 워낙 템포가 빠른 게임이다 보니까 지정된 버튼이 있거든요. 표정 바꾸는 이렇게 막 바꾸는 버튼이 있는데 오버워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표정을 바꾸기가 좀 힘드네요. 아 그리고 제가 원래 기존에 썼던 이제 버튜버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바꿨어요. 다른 걸로 VC페이스라는 이제 그런 걸로 바꿨는데 잠깐 기능을 좀 보여드리자면 짜잔 어딨냐 이거였나? 기억이 안 나네. 아닌가? 이거였던가? 이거 한동안 안 만지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보정이었던가? 응 이렇게 예,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예,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답니다. 예,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네. 오, 이렇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아 이거 아닌데 색상 보정 아 이것도 아닌가? 이거였나? 아 맞다 이렇게 약간 예.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노이즈 끼게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되게 이게 기존에 썼던 것보다 되게 굉장한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기능이 좀 많더라고요. 기능이 더 많더라고요 이게 매트리스 네오 빨간 약을 줄까 파란 약을 줄까 현실과 이상을 선택해라 매트리스 모드 네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이거였던가? 되게 그래서 가끔 이렇게 이제 방송할 때마다 심심하면은 이거 건들거든요. 이거 건들면서 놀아요. 이거랑 또 뭐 있지? 일반 설정 있었던가? 아 이거 아닌데? 조명 설정 이거였던가? 아, 기억이 안 나. 아 이거다. 아 죽이는 달이다. 아 잠시만요. 에코 나오죠?
죽이는 다리다. 아, 죽이는 다리다. 이렇게 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그리고 이거는 저번에 제가 이제 그 뭐냐 버튜브 영상 그거 이제 찍었을 때 올렸던 약간 좀 썼던 건데. 어? 왜 안 되냐? 저기요? 어? 왜 안 되지? 이거 예전에 됐었는데? 제가 좀 이걸 안 건드렸어. 아, 됐다. 흑막 같은 느낌. 이번엔 어떤 놈을 죽여볼까? 네,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좀, 예, 여러 가지를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약간 가지고 놀아요. 다른 것도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네, 그리고 평소에 이제 할 때는 이렇게 꺼놓고 그러면 이제 막 문이나 이런 게 안 보이죠? 아하, 아하, 아하. 저도 이제 버튜버를 시작한 지 별로 안 돼가지고 물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냥 직접 만든 건긴 한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그 RPG 게임 하게 되면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잖아요, 캐릭터.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완전 그거에 플러스 약간 좀 더 세세하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제 이 버튜버 모델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그냥 예, 이 캐릭터 있죠? 뒤에 있는 캐릭터. 저 캐릭터 그냥 이것만 띄우고서 했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뒤에 있는 이 캐릭터랑 약간 좀 비슷하게 좀 만들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기존에 있었던 제가 루팻인가 아무튼 그 프로그램을 썼는데 그 프로그램 쓸 때는 그 눈썹이 올라가는 게 약간 인식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네, 이렇게 막 눈썹 올라가는 게 인식이 돼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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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랑 그리고 이렇게 입 벌리는 것도 인식이 돼요. 그리고 이제 눈 감는 것도 예, 제가 지금 이제 눈 깜빡깜빡거리는 것도 다 인식이 되고요.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페이셜이라는 기능을 달고 싶은데 그거는 좀 굉장히 비싸서 그래서 예 마음 같아서는 네 달고 싶긴 하지만 아무튼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네, so expensive. 엄청나게 좀 약간 더. 그리고 만약에 그것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컴퓨터를 아예 바꿔야 돼요. 컴퓨터도 송출컴도 이제 하나 장만해야 되고 아무튼 모든 게 다 돈인 것 같습니다. 아, 이놈의 돈이 뭔지 진짜. 아무튼 그래요. 네, 잠시만요. 9시 8분 정도 잘 수 있네. 아, 뭐 그럼 충분하네. 아, 그럼 좀 더 수다 떨다 갑시다. 그니까요. 돈이 항상 문제죠. 저도 빨리. 아, 그리고 뭐 일단 이것도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뭐 어차피 뭐 대단한 것도 아니니까. 제가 지금 일단 제가 아까 방금 좀 반백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이제 성우를 지망하고 있어요. 성우 지망생인데 좀 직장은 지금 안 다니고 있고 그 녹음 일을 좀 약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좀 녹음 아르바이트 같은 건데 뭐 세간에 말하는 약간 좀 그런 용어를 빌리자면 언더 성우 혹은 아마추어 성우 약간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이제 언더성우, 아마추어 성우 막 이런 단어는 안 쓰는 편이라서, 왜냐면은 좀 전 아직 약간 좀 이제 공부를 하는 지망생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좀 단어를 쓰면 전 약간 좀 거북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정식 성우가 아니라서 그거를 써도 되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네, 그래서 일단 내일 나가는 일도 녹음 일이에요. 네, 녹음실에 가가지고 이제 녹음하는 더빙이나 내레이션이나 이런 거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버튜브 하는 것도 이제 제 장기를 좀 더 좀 살리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은근 재밌어가지고 최근에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우를 제가 이제 공부한 지가 꽤 됐거든요. 독학이든 학원을 다니든 좀 그 기간이 좀 오래됐는데, 이게 버튜버라는 장르가 이제 생기니까 이걸로 좀 성공해서 밥 벌어먹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뜨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서 약간 좀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버튜버 이제 좀 회사를 차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떴어. 그게 힘들긴 하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버튜버 회사를 좀 많이 차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발 누구라도 한 명 제발 나를 좀 가져가 주시면, 좀 데려가 주시면은 거기에서 뼈를 묻을 테니 제발. 예, 네, 제발 업어가 주세요. 제발. 아, 노래는 잘 못하지만 노래는 연습하면 노래는 어떻게든 연습할 테니까 제발 좀, 예, 네,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약간 예전에는 잘하나? 모르겠습니다. 잘하는지 못하는지 제가 몰라가지고 예전에는 약간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무조건 나는 성우로 성공해서 돈 벌어 먹겠다 그 생각이었는데, 성우로만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방송도 이제 그냥 이렇게 깨작깨작, 물론 자주는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다른 일도 이제 도와주면서 하다 보니까 성우 말고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또 생기면은 그 일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저는 약간 좀 기준이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좀 까다로워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막 그런 게 그런 기준을 대는 게 아니라 제 스스로의 약간 기준이 있어서, 그래서 약간 좀 네 좀 마음 같아서는 노래를 진짜 좀 한 김범수님이나 아니면 박효신님이나 하윤우님이나 그런 분들처럼 약간 해보고 싶습니다. 성우 해보고 싶었다고요? 아, 성우요? 성우, 제가 이제 저는 되게 흔히 말하는 되게 약간 되게 엄청 오랫동안 공부해왔던 그런 케이스로서 말씀을 살짝 혹시 모르니까 드리자면은 안 하는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물론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학원을 다니면은 좋긴 해요. 되게 이제 네 약간 좀 여기가 좀 여기도 예체능 계열이라서 괴물들이 되게 많습니다. 빌드업이 왜요? 빌드업이 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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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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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일단은 성우학원을 이제 3년 동안 다녔었는데 그동안 이제 성우분들 밑에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더빙을 또 하시는 연출하시는 피디님 밑에서도 한번 배워보고 하니까 느낀 건 뭐냐면은 진짜 와 정말 수업을 받을 때마다 느낀 거는 진짜 재밌었던 수업도 많긴 했는데 아 되게 힘들다라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컸었고 아 알바하고 계세요? 아이고 아니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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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아이고, 지금 시간에 새벽 시간에 알바하시면 엄청 힘드실 텐데 고생 많으시네요. 저도 이제 저도 근데 생각해보니까 알바 같은 걸 좀 많이 해가지고 단기 알바 중에서는 장난감 판촉 그러니까 장난감 파는 거 그거 알바도 하고 그리고 뭐냐 그 뭐냐 한강에서 오리배 보트 막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꺼내주는 일 물론 오리배는 아니지만은 약간 좀 자동차 배터리 넣고서 움직이는 그 배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한적 단기 알바 한 일주일 정도 한적 있었고 그거랑 또 이제 서빙 알바도 어렸을 때 많이 했었고 근데 계산하는 법은 모릅니다 그냥 서빙만 많이 했어가지고 그 뭐냐 계산기 다루는 법을 몰라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네 서빙 원툴이었어요 어렸을 때 했을 때니까 고등학교 때는 주유소 알바 했었어요 주유소 알바를 한 반년 정도? 세차장까지 딸려있는 주유소였는데 정말 그때 사회의 쓴맛을 많이 느꼈었죠 그래서 주유소 알바도 했었고 제일로 길게 했었던 거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했던 일이었는데 은행 청경일을 했었어요 은행 그냥 약간 좀 이제 가스분사기 차고서 이제 번호표 뽑아드리고 그리고 안내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손님들 오면 이제 고객님들 오시면은 이제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이 밀리냐 클레임 받는 역할 받고 그리고 이제 ATM기에서 만약에 어르신들 오시면은 아이 총각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내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 하면은 아이 어르신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비밀번호 이제 막 이제 카드 넣고서 이제 어르신 어떤 업무 하시는 거예요 하면 이제 그 어르신들은 대부분 출금하시는 거거든요 출금이나 아니면 송금 입금하시는 거라서 아주 나 이 돈 가져갈 거야 이거 아이 그러세요? 아 네네네 이거 카드 이제 도와드릴게 해가지고 막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쵸 서비스업 위주였는데 제가 좀 성격이 좀 더러운 편이라서 그래서 좀 이제 웬만하면 좀 사근사근하게 대했었는데 그 이제 좀 제가 좀 후반에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성격이 좀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아 물론 이제 무조건 다 그렇게 성질을 내진 않았지만은 좀 좋게 좋게 끝난 일들이 많았지만은 이제 어떤 곳에서는 좀 제 화를 못 이겨가지고 이제 좀 안 좋게 끝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아 물론 이제 그 상대방이 약간 좀 안 좋게 나와서 예 그런 게 대부분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은행도 결국은 거기에 이제 직급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직원들 중에서도 이제 약간 좀 그 행원들하고 약간 좀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니 나는 뭐 여기서 뭐 무슨 나는 어차피 계약직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 약간 좀 부려먹는 게 없잖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좀 은근 마이페이스 기질이 좀 약간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들이받고 나왔죠. 저는 손님이랑 싸운 적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은행 청경일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점을 딱 두 군데를 갔었는데 한 군데는 이제 좀 되게 못 사는 곳이었어요. 되게 못 사는 곳인데 그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게 안 좋았냐면은 진상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 한때 진짜 아 진짜 내가 그걸 어떻게 했었지 약간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어렸을 때니까 또 게다가 또 경력도 없었을 때라서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 되게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아주머니가 딱 한 분 계세요 그 아주머니 어떠냐면은 일단 선글라스 끼시고 그리고 되게 뽀글머리에다가
그 행동이 어떠냐면 들어오자마자 번호표를 혼자서 다섯 장 이상을 뽑아요. 쑥쑥쑥 연달아서 쑥쑥 뽑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김씨거든요. 김씨인데 어머 미스터 김 어머 잘이 지냈어 어머 어 나 이거 번호표 뽑았는데 어 잠깐만 좀 이거 뽑아갈게 어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앉아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다리는 척을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창구가 있잖아요. 그 창구로 가가지고 어 나 이거 급한데 이거 좀 먼저 해주면 안 될까 어 막 이러고 진짜 이 MSG를 치는 게 아니라 진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어 잘 지냈어? 어 아 이거 어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어 어떻게 좀 많이 기다려야 되나? 어 아 그래 어 앉아 있어야 된다고? 어 알았어 잠깐 앉아 있을게. 어 딱 약간 좀 한 10초 정도 앉아 있어요. 일어나가지고 어 나 이거 좀 해야 되는데 아 미안해요 미안해 나 이거 해야 돼서 어 아 나 이거 좀 해줘 빨리. 어. 예, 정말. 그래서 그 아줌마는 제가 이제 그런 약간 좀 그 청원경찰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 이제 막 들어오시는 분들을 막거나 좀 기다려달라고 계속 제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아줌마는 그런 게 전혀 안 통했어요. 전혀 안 통했어요. 그분들 말고도 굉장히 좀 개성이 차고 넘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점을 갔었을 때는 거기는 되게 잘 사는 동네예요. 되게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였는데 부자들이 많은 동네라고 해서 다를 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의미로 굉장히 좀 예, 아침 드라마에 나올 법한 약간 좀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여자분이셨는데 그분도 되게 뽀글머리인데 그 뽀글머리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90년대 잘 나갔을 때 그런 이제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있잖아요. 뽀글머리인데 90년대 80년대 그런 헤어스타일을 딱 하고 오셨는데 하이힐도 막 신고 막 이제 막 엄청 이제 커리어 우먼의 약간 그런 느낌 나시는 여성분이세요. 그래서 처음 뵀었을 때는 되게 엄청 온화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어느 날 문을 확 열고 들어오시더니 지점장 어딨어? 지점장아! 그래가지고 딱 진짜 그 매장이 그 객장이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수준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이스에 창이 달린 것처럼 되게 날카롭게 확 나오는 거 있잖아요. 확 나오면서 매장 자체가 완전 울려 퍼지는 까랑까랑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거기에 이제 그때 지점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제 최고 책임자 팀장님이 나와가지고 어 무슨 일이시냐고 아니 당신네들 지금 일을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어, 하면서 이제 지점장님 어딨어요? 빨리 불러요 해가지고 아 저 지점장님 잠깐 좀 출장 나가시래 빨리 불러라! 해가지고 지점장님 나와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이제 지점장님 실 이제 딱 들어갔어요. 유리로 돼 있거든요 문이. 그래가지고 이제 전형적인 그런 은행 그런 약간 좀 회의실이에요. 딱 이제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았는데도 지점장님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죠? 예? 아니 대체 일을 왜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막 얘기가 막 계속 소리가 막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무섭다 약간 딱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딱 얘기 들었을 때 약간 그 소리가 딱 나오니까 그분이 무슨 통역사 일을 하시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점장님 SBS 뉴스에 한번 나와보고 싶으세요? 이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거 사이즈가 약간 좀 큰데?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굉장히 좀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 그런 것도 있었고 되게 물론 잘 사는 동네이다 보니까 이제 좀 점잖으신 분들도 계셨지만은 아니신 분들도 굉장히 좀 계셨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좀 약간 잘 사는 데는 좀 차가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제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이제 안내를 해야 되니까. 근데 알 필요 없어요. 가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일단은 네 잘 사는 동네도 예, 네, 그런 분들이 좀 계셨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청원경찰이 사람 대하는 거 빼고는 일이 되게 쉬웠어요. 물론 돈도 그렇게 많이 안 주는 편이긴 한데 되게 그래도 막 나쁘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그래도 네 그거랑 네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4년? 5년 동안 지금 일을 안 하고 있고 3년 동안 이제 성우지망생 일을 하다가 이제 거기 이제 원장님께서 저를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학원이랑 연결되어 있는 녹음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녹음실 실장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이제 한번 이제 원장님하고 이제 친하신 사이라서 또 학원하고 또 연결도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원장님 소개로 이제 거기 녹음실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계속 녹음 일을 받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른 녹음실 그걸 토대로 다른 녹음실에서도 이제 좀 샘플을 넣고 있죠 계속.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좀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에요. 네. 물론 진짜 성우가 되면 프리랜서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물론 프리랜서로 얘기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좀 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아서 굉장히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는 프리랜서라고 하기에는 벌이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네. 진짜 프리랜서는 그러니까 그 말이 좋아서 프리랜서지 진짜 잘 버시는 분들이야 뭐 그분들이야 프리랜서라고 지칭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서 물론 이제 근데 물론 이제 많이 벌 때는 많이 벌 때가 있어요. 그게 이게 좀 녹음일이 저는 이제 오디션을 보고 이제 넣을 때도 있고 혹은 이제 녹음실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일을 따올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녹음실에서 이제 그 샘플을 넣고서 이 사람 좋다 하면 이제 쓰는 건데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건데 분량이 많은 거는 한 달에 한 달 일 만약에 분량이 많은 거는 한 달 안에 끝나는데 한 달하고 조금 넘어서 끝날 수도 있는데 분량이 많은 것 같은 거는 그렇게 하고서 하면은 50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일하고 네. 근데 물론 그런 기회가 정말 없습니다. 진짜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거는 한 시간당 녹음하고 10만원에서 15만원? 그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단가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간 대비율로는 엄청 고효율이긴 한데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네 힘들어요. 네. 그래도 되게 좀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녹음일 하면서도 되게 이제 좀 이름난 곳에서도 녹음한 적도 몇 번 있어서 유명한 곳 가서서 녹음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뭐 몇몇 게임에도 이제 녹음을 참여하기도 했고요. 네. 엑스트라나 이런 걸로 물론 플레이어블 캐릭터로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플레이어블로 참여한 것들은 유명하지 않은 게임들이에요. 근데 이제 유명한 게임들은 엑스트라나 이런 걸로 이제 참여를 했죠. 생각해보니까 게임 그렇고 그리고 뭐 아무튼 되게 여러가지 장르를 좀 많이 녹음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돈이지만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되게 분량은 많은데 그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분량이 많아서 분량이 많은 사람과 분량이 적은 사람이 있는데 단가는 똑같이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량이 적으면은 좀 은근 개꿀이긴 하죠. 아, 근데 물론 약간 좀 그런 욕심도 나긴 해요.
이게 만약에 분량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주인공 역할을 맡아서 이제 녹음을 하게 되면은 연기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그래도 좀 약간 좀 내가 이걸 했다고 메인으로 이제 딱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걸로 이제 연락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좋기는 한데 근데 저는 아직 그런 정도의 레벨이 아니다 보니까 주연 역할보다는 조연 역할? 조연이나 엑스트라 역할이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목소리가 좀 평범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아닌 것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람 아닌 거는 뭐 괴물도 많이 했었고 덩치 큰 괴물이나 뭐 좀비 같은 거 심지어 이제 사람 모형이 아닌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기타 피크라든지 지우개라든지 눈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뭐가 또 있지? 뭐 주전자? 과자? 예, 이런 거를 좀 주로 맡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아닌 것들. 물론 사람인 것도 했습니다. 네. 사람인 것도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좀 이제 욕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연기했었을 때 욕 연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욕하는 것만 계속 많이 들어오지? 그 생각이 들 때가 있긴 해요. 물론 욕하는 연기도 재밌습니다. 네. 욕하는 연기가 되게 그래서 막 되게 네 되게 연기니까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많이 하고 그리고 어쩔 때는 이제 유아용 컨텐츠 막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 있잖아요. 유아용 막 그런 아기 상어 막 그런 약간 그런 애들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더빙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치면은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뭐 알려드릴 순 없고 왜냐면은 제 실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절대 예, 안 알려드릴 거예요. 하하. 그래서 내일이 아니지 이제 오늘도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서는 네 신사적인 버트버 아서입니다. 하하. 저는 김머머 씨가 아니에요. 하하. 누굴 말씀하시는 거죠? 응? 모르겠는데 저는 아서인데요. 네 저는 신사적인 버트버 아서입니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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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퀴즈 콘텐츠 녹음을 하러 가는데 테스트예요. 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라 한번 이 녹음을 듣고서 이 사람을 쓸지 안 쓸지 해야 되는 그런 테스트 오디션 녹음이라 보시면 돼요. 만약에 거기서 안 되면은 뭐 떨어지는 거고. 에휴. 원래 예, 다 그렇습니다. 에.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다시 이제 유튜브 공지로 다시 돌아와서 아 그럼 유튜브 공지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거를? 투게더를 진짜 만들까? 아 근데 투게더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많이 볼지 이것도 걱정이네. 혹시 여기서 그 유튜브 커뮤니티 보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근데 알람이 안 뜬다고 하셨으니까 아 이거 괜히 썼나 이거. 아 진짜 완전 진짜 섀도우복싱 오지네. 아이고 아이 아 그래요? 그 투게더를 만들어봤자 이거나 그거나 똑같네요. 전엔 저도 커뮤니티에 방송 공지를 적기도 했는데 그걸로 유입되시... 아 그래요? 유튜브 그... 아니야 그래도 저는 예 올리겠습니다. 저만의 복싱, 저만의 섀도우 복싱, 저만의 댄스 멈추지 않겠어요. 아무리 안 본다고 해도 언젠가 누군가 또 보겠죠. 저는 그 한 명을 위해서라도 올리겠어요.
아 그냥 올리렵니다. 네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게 제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진짜 꾸준히 올렸어요 저는 거의 이번 년 저번 년도 초부터 올렸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도 그거 약간 노리고서 올리는 거긴 한데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알람이 뜨는 줄 알았어요 아 5개월 전부터 올렸었구나 그래서 저는 네 일단은 그냥 꾸준히 올리려고요 안 봐든 뭐 보든 들어올 사람은 들어와라 난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하려고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충격이다 이거 알람이 안 갔다는 게 아 나 진짜 그동안 진짜 오지게 섀도우복싱 했네 여러분 들어와주세요 들어와주세요 저 방송 켰어요 방송 켰어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진짜 혼자서 브레이키 댄싱을 막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데를 보고 있어 아우 세상에 하지만 저는 혼자만의 그 브레이키 댄싱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알람으로 가장 확실한 건 영상이겠죠 역시 그쵸? 영상이지 않을까요? 영상 업로드한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긴 한데 아 트위치 자체 방송 알람이나 디스코드 알람 아 디스코드 서버 아 디스코드 서버라 근데 저는 약간 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수요층이 있다면 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 그 알람 그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로 조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트위치 특혜도를 만들어서 올릴까 아니면은 커뮤니티에다 그냥 계속 방송 공지를 올릴까 했는데 그 다섯 분만 참여를 했어 네네 네 그래서 과연 나중에 그냥 규모 커지면은 뭐 1,000명 되고 막 수익 창출되면은 그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그냥 아, 저는 슬프지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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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아, 자 잠시만요. 현재 시각 1시 51분이네요. 자. 10분 후에 정확히 새벽 2시에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슬슬 자야 돼서 아 이제 아 그러고 보니까 유튜브 영상도 편집해야 되는데 아 언제 편집하고 난리네. 아이, 언제 편집하고 그러냐. 아이, 귀찮다. 아이. 아 편집하는 것도 귀찮다. 아이. 에이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편집자를 고용하면은 돈도 많이 들고 아 그리고 강남콩님 그러니까 그러게요 편집하실 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아 다들 바쁘시죠 근데 강남콩님 지금 뭐 하시는데 야간 알바 뭐 하시는데 지금까지 일하세요 근데 엄청 힘드실 텐데 아 편돌이 저는 편의점 알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편의점 알바 어때요? 물론 이제 되게 헬이다 안 좋다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한데 아 그래요? 물류 정리만 끝내면 노트북으로 편집할 시간 종종 나서 아 진짜 안 좋은데 아오지 탕감 느낌이고 아 그렇군요 아 안그래도 아 좋은데는 진짜 안 좋아요 아 와 진짜 아무도 안 오는구나 신도시 같은데 그런데 진짜 안 오겠네요 옆 동네가 신도시긴 한데 아 근데 좀 거기도 좀 오래돼가지고 지어진 지가
그쵸, 점바점이긴 하죠. 아! 아, 생각해보니까 나 그 청원경찰 그 잘 살았을 때 그 잘, 아, 잘 살았대래. 잘 살, 뭔 소리야. 아, 야, 이제 피곤하니까 또 말이 막 나오네. 아, 그러니까 그 잘 사는 곳에서, 잘 사는 그 동네 은행에서 청원경찰 그 일을 했었을 때, 그때 저 송일국님 봤었어요. 그 아실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드라마 주몽에서 그 주몽 역할 맡으셨던 분. 그리고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대한민국 만세 그 세 명의 아버지. 네, 그분 본 적 있었어요. 일하고 있는데 이제 후문과 정문이 있거든요. 그때 잘 사는 곳에서 했었던 그 은행 지점은. 그래서 후문 쪽에서 갑자기 덩치가 엄청 크고, 그리고 약간 좀 동네 마실라운 같은 그런 차림으로 한 남자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지 해서 봤는데 점점 더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봤는데 송일국인 거예요. 송일국 배우님이 딱 와가지고 번호표 딱 뽑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딱 그 표정 하니까, 제가 놀란 딱 표정 하니까 어서오세요 하니까 이제 송일국님도 이제 되게 그런 이제 표정이나 그런 반응을 되게 이제 적응하셨는지 웃으시면서 아예 안녕하세요 하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얼굴이 되게 엄청 약간 좀 이제 집에서 막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물론 이제 털도 엄청 이제 엄청 많으셨고 되게 좀 약간 초췌한 느낌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얼굴이긴 해도 되게 잘생기셨어요. 뭔가 좀 약간 되게 이렇게 해도 진짜 잘생겼구나 라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덩치도 엄청 크시고 키도 엄청 크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업무 보고 가셨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되게 그거랑, 아 그리고 이제 그 못 사는 곳에서 그때 이제 청원경찰 했었을 때는 이제 주토피아의 닉, 그리고 이제 되게 유명하신 성우님이시죠, 정재현 성우님. 그 너의 이름에 너에게 닿기를 해서 이제 카제하야 역할도 하시고 되게 이제 뭐 여러가지 이제 유명한 역할을 많이 하신 분. 네, 정재현 성우님. 제가 이제 또 성우 지망생이지 않습니까? 이제 뭐 대표작으로는 뭐 주토피아의 닉, 하이큐의 이제 뭐 다른 역할도 많이 하시고 게임에서도 되게 여러 가지 되게 유명한 역할을 많이 맡으셨는데, 제가 그때 일했을 때도 이제 정재현 성우님을 뵀었어요. 딱 이제 제가 이제 정재현 성우님 복장을 알고 있거든요. 되게 몸매가 엄청 다부지세요. 진짜 운동을 되게 많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육질 몸매이신데, 러닝에다가 태닝한 몸, 태닝한 피부, 약간 좀 살짝 거무잡잡한 살짝 태닝한 약간 그런 피부에다가 그 약간 되게 캡 있잖아요. 약간 좀 뒤로 약간 쓰는 그런 모자, 그 야구 모자 같은 거, 그거를 자주 쓰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백팩을 이제 메고 오셨는데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만, 저 모습 내가 많이 봤던 그런 모습인데? 해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약간 좀 이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서 살짝 이제 얼굴을 살짝 보려고 살짝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사선을 이렇게 약간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정재현 성우님 깜짝 놀라시면서 뭐지 하면서 보시더라고요 저를. 그래가지고 딱 보는 순간 정재현 성우님 맞으세요? 하니까 이제 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팬입니다. 지금 거기 이제 은행 전표가 있거든요. 입출금 전표가 있어요. 그 입출금 전표 중에 이제 하나 가져와가지고 빨리 급하게 가져와가지고 저 사인 부탁드린다고 해가지고 사인 이제 막 하시면서 저 성우지망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우지망생이에요 해가지고 이제 막 나중에 그 뭐냐 녹음실에서 같이 일해요 해가지고 이제 막 그것도 이제 같이 적어주시면서 막 해주셨거든요. 지금 제 지갑에 사인 받은 게 아직도 있습니다. 이거 올릴 수가 없는데 제 이제 실명도 적혀 있어서 사인 딱 이렇게 있어요. 사인 딱 해주시고 꼭 꿈 이루셔서 함께 연기하게 되길 응원할게요. 정재현. 진짜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되게 성격도 엄청 좋으세요. 성격 되게 좋으시고 몸도 되게 좋으시고 연기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래가지고 아 진짜 어 뭐야 벌써 노래가 끝났어? 아이씨 아 뭐 물론 곧 있으면 이제 꺼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되게 생각해보니까 나 은행에서 일하면서 유명인을 두 명씩이나 봤었네. 정재훈 성우님이랑 송일국 배우님. 이렇게 운이 좋을 줄이야. 그리고 나서 저도 빨리 성우가 돼야 되는데 성우가 못 되고 있죠. 에이, 방송으로 이제 만나든 해야지. 뭐 방송으로 이제 성공해가지고 정재훈 성우님 게스트로 초대해드릴게요 하면서 와주세요. 물론 이제 그 이후로도 몇 번 뵌 적 있었어요. 학원에서 다른 학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강사로 일하셔가지고 이제 잠깐 좀 이제 제가 물론 이제 정재훈 성우님이 가르치셨던 그런 반에 다니던 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얼굴 뵈가지고 저 기억하세요? 해가지고 예 기억하죠. 여기 다니고 있어요. 해가지고 예 누구누구 선생님한테 지금 배우고 있다고 아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막 그랬었죠. 생각해보니까 지금 저를 가르쳐 주셨던 분들 중에서 유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네. 뭐 원신 녹음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롤 녹음하신 분들도 계시고 TV에 출연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되게 신기해요. 볼 때마다 신기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계속 배우다 보니까 아 선생님이시구나. 또 선생님들끼리 또 이제 같이 있다 보면 되게 재밌는 일도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끔 그것도 해요. 이제 좀 성우는 이제 방송국 공채 시험을 보고서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시험을 보고서 뽑히는 건데 공채가 끝나고 나서 이제 회식을 갖기도 해요. 그래서 막 이제 수고했다 하면서 이제 막 술 제자와 이제 스승 간에 이제 술도 따라 마시면서 이제 막 괜찮다 하면서 막 이제 막 그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가끔 이제 공채가 아니더라도 이번에 좀 회식 좀 할까 해가지고 이제 회식하고 이제 가서 막 술 마시고 막 고기도 먹고 성우님들끼리 막 이제 같이 있으면 또 이제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었죠. 지금 이제 회식했던 사람들 몇몇 중에서도 이제 성우가 된 사람들도 있고 뭐 성우가 됐다고 해서 연락을 아예 아 물론 연락을 이제 좀 뜸해지긴 하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들도 이제 그들만의 그런 바쁜 삶이 있다 보니까 저도 빨리 이제 합격하거나 혹은 방송으로서 성공해야죠. 아니면 뭐든 간에 일단 성공해서 빨리 일단 자리 잡아야죠 저도. 자 아무튼 2시까지 됐네요. 와우 3시 반 거의 평균치 정도 방송을 했네요. 아무튼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진짜 방송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방송을 언제 킬지 모르겠어요. 저도 랜덤이라서. 근데 일단은 키게 되면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무조건 올립니다. 저는 네 뭐 봐주실지 안 봐주실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리고 강남콩님도 이제 되게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네 다들 좋은 밤 되시길 바래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이.